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캠각이 클 때, 캠각이 클때 점화 시기는 어떻게 된다? 늦어지고 간극은 어떻다? 크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캠각이 작을 때는 점화 시기가 어떻게 된다? 빨라지고 저 간극은 어떻게 된다? 작아진다. 요거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해두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으실 겁니다. 자, 이전 트랜지스터 점화 방식에서 점화 시기 캠각, 간극 간에 이런 관계가 있다. 요 내용이 어떻게 동그라미 4번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요 그림으로 4번 내용 대처해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점화 방식을 쓰다가 보니 이제 그요 제어하는 부분에서 그 원심식으로 점화 시기를 제어하든지 아니면은 진공식으로 제어하든지 간에 기계적으로 제어하다 보니까 그 온도라든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점화 시기를 대처하기가 힘들다.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이제 트랜지스터 점화 방식이라고 그 ECU를 이용하는 겁니다. ECU를 이용해서 트랜지스터를 쓰는데 이 트랜지스터는 이제 파워 트랜지스터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.